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오늘은 우암도의 사용 후기에 대해서 한번 다육이 보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작년에 우암도의 화분을 알게 되어서요. 한번 구입을 했고요. 또 이벤트도 많이 해가지고 몇 개는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우암도의 화분에 어떤 다육이를 심었는지 한번 같이 구경하실게요. 요거는 어떤 분에게 제가 어떤 고마우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두 개를 선물을 받았고요. 약간 올해 한 12월 달 그때 선물을 받았는데요. 조금 입구가 넓어져 가지고요. 다육이 심기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작년에 산 제품에는 입구가 조금 요것보다는 작았어요. 그래서 용기가 좀더 커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입구가 좀 이게 넓어졌죠? 살짝 넓어진 건데도 되게 커 보여요. 이렇게 더 가까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작년에 산 거, 그리고 이건 올해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올해 제품은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각분이 저는 너무 정리하기 편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장미 모양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언박싱 하는데 튤립보다 장미가 예쁘다고 장미로 다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벚꽃도 예쁘더라고요. 여기 잔잔한 꽃무늬가 있는 벚꽃 하얀색 그것도 좀 예쁘고 장미가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는 튤립 이 사각분에 립토스를 심어줬어요. 립토스가 여기서 물마림이 좋다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요 꽃 모양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다 보니까 이렇게 정렬을 해놓으면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1층에 살다 보니까 다육이가 색깔이 물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배추 같을 때 다육이가 약간 배추 같을 때 이제 화분이 이렇게 화려하니까 좀 이쁜 것 같아요. 요렇게 집에 인테리어를 해놓으면은 정말 예쁘죠. 저도 이 맛에 화분 사나 봐요. 요거는 작년에 제가 산 거예요. 이것도 우암도의 화분인데요. 요거는 그런 금이 없어요. 약간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반들반들. 저는 요 스타일이 낫더라고. 요게 제일 작은 분 같아요. 보니까 그 기본적인 요 빨간 포트 들어가는 요 화분보다 요 화분이 좀 더 작게 나왔어요. 조금 그래서 다육이 딱 심으면은 딱 맞고 귀여워요. 제라늄도 저는 여기다 한번 심어봤는데요. 제라늄도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큰 분에 옮겨줘야지 싶으면서도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요. 우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물마름이 정말 좋아가지고 제라늄도 너무 잘 커요. 조금 약간 좀 더 큰 분, 약간 저 뒤에 있는 톱은 정도의 사이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분인데 약간 롱분, 요 크기에 두 배만한 롱분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 만들기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다른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게 기본적인 종이컵 하나, 빨간 포트 분, 그게 딱 들어가는 요 기본적인 사이즈고요. 저는 요 롱분 그리고 사각인데 약간 좀 더 큰 분이 이렇게 좀 나왔으면 제가 못 본 걸까요? 혹시 이 사각 롱분 우암도에서 파는 사각 롱분이 있을까요? 혹시 보신 분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롱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 타원형의 이 타원형의 이 화분도 다육이 이제 모아 심거나 합식할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가요. 거의 두 포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짠짠한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면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제가 김포 어머님께 받은 다육이를 또 심어주었어요. 지금 이 화분에는 제가 집시를 모듬 심기 했는데요. 집시가 지금 물이 들면서 엄청 이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화분, 우암도의 화분 많이들 구매하셔가지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우암도의 화분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둥근 화분도 귀여워요. 근데 약간 사각 화분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행복한 3월. 오늘 투표하셨나요? 투표도 하시고, 화분도 사셔가지고요. 저처럼 예쁘게 분갈이 해보세요. 이렇게 큰 창을 심어도 이런 이쁨이 있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프리티를 여기는 못 심기 했거든요. 프리티를 심으면 이런 느낌. 약간 큰거한 개를 심는 게좀 이쁜 것 같아요. 대형 다육이 큰거 이렇게 하나를 심어주니까 이게 좀더 이쁜 느낌이 나네요. 어떤가요? 이 사각 화분에도 제가 집시예요. 집시를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이쪽에는 립토스를 심어줬죠. 근데 큰 거, 이런 큰창 다육이를 하나 딱 심어도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암도에 화분에 주문을 하시면요. 이게 랜덤으로 와서, 근데 그림 선택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랜덤으로 왔거든요. 랜덤이 아니면 저는 예쁜 장미만 받고 싶어요. 근데 장미만 받을래요 하면은 장미만 보내주실 것도 같아요. 오늘은 그럼 우암도의 화분 제가 1년 정도 사용했고요. 다육이 키우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1년 정도 사용한 우암도의 화분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